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을 39,000원에 매수하셨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녹화 뜨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 인근에 39,000원이라면 그죠? 그래도 아직 돌파하기 전이니까 39,000원대는 매수 포인트가 적절하지 못한 시점이다. 물론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테니까 물타기 마켓가 39,000원이다 아니면 추가 매수해가 단가가 올라와서 39,000원이다 그것도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수익으로 갔었다가 밀렸다,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그래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실 때 종목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벌써 아 별론데요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왜 별로다 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추세가 지금 벌써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는 이게 무슨 배열? 역배열 하락 추세니까 처음부터 그냥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수익으로 갔었다가 밀렸고 물은 안 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수익으로 갔다가 지금 밀렸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길게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란 종목이 참 그죠? 완전 몇 배가 올랐습니까? 완전 폭등을 했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고점 대비해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몇 프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의 상황을 보면 매수는요 여기 부근, 여기 정도 부근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전에요. 그 이후로 이렇게 추세 크게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또 쉬워요.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인정 일단. 그런데 좀 세밀한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수익 중이었다가 처지고 있는데 잘 대응 못한 부분이 또 아쉽습니다. 자, 당장은요 이렇게만 보면 지금 현재 시젠의 중요 지지 장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당장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끈 부근이 지지저항이거든요. 자, 여기서 왜 밀렸냐라고 닥터케이 보고 설명해봐라고 한다면요, 좌측으로 가보십시오. 지지하던 부분이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근처도 못 왔는데 왜 못 왔느냐. 이 이평선의 성질 중에 하나가 밑에 딱 받치고 있으면 지지하는데 위에 있으면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60일에서 딱 튕기고 또 올라갔는데 여기 또 60일에서 튕겨 내려오죠. 그랬다가 다행히 올라탔어요. 그래서 본인 매수단가 비슷한 지점이 올라탄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밀릴 때 좌측에 딱 보면 저항권이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항권이라는 걸 캐치했다면 좀 밀릴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차익 올라갔다가 수익 났다가 도로 다 토해내니 자꾸 위에서 먹었던 것까지도 생각나고 하니까 처질 때 더 못 던지죠. 손절은 더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추세 딱 다시 한 번 더 이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0일선이 지지하지 못하고 뚫려버리니까 20일, 60일 저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20일 인근 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밀려버리죠. 자, 아쉬운 것은 이 시젠이란 종목이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돌아섰으면 이렇게 240일 인근까지도 돌아서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추세 좋게 이렇게 깨지면요 추세 전환 실패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쉬운 거두 개입니다. 매스 포인트도 약간은 빨랐고요. 좀더 올라탄 그리고 눌려주는 이런 포인트를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되긴 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로 만약에 올라왔다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권이란 확신이 더 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는 권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취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포인트, 아까 방송 녹화 뜨기 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이런 포인트를 다음에는 좀더 노리시고요. 자, 올라갈 때 쭉쭉 들고 가야지.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이탈된 전저점 이런 부위는 장의 역할하니까 장에서 뚫어버리면 고우죠. 그런데 뚫지 못하고 밀리면 아, 장 받는가 보다 하면서 한 번에 다 던질 필요는 없겠지만 비중을 줄여 나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했는데 아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줄였잖아요. 여기서 지지권에서 양봉이 딱 서면 줄였던 거 다시 늘리면 됩니다. 근데 줄였는데 30%니까 3분의 1인 10%를 줄였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붕 올라가죠. 에이, X 아니에요. 남은 거 20%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와, 30%, 10% 괜히 줄였어. 30%다 들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거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대에서 밀린다 싶으면 줄여 나가면서 챙기면요. 내가 훨씬 더 매매가 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지권을 크게 무너뜨리는 이런 음봉이 나올 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니까 어떻습니까? 땅굴 파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쳐지면 이것은 진짜 너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2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째도 지금 아까 39,000원 이랬으니까 12,000원 빠졌죠. 4만원 보고 12,000원이면 30% 빠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반등할 때 저는 34,000원권 여기를 쉽게 반등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CGN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팬데믹 끝났다 그런 이야기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뭐 바이오 종목들도 막 크게 흔들리고 했는데요. 시젠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 지금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0원권 정도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물량 줄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추가로 더 밀리죠. 저는 비중 축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HPSP 닥터K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도 있고요. 그죠?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온 궤적을 중요시 여기는 제 스타일입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을 닥터K는 잘해낼 자신이 없어서 신규 상장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대박 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올라가서 그렇지 초반에 밀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버텨냈다가 여기까지 와도 아직까지 초반 가격까지는 안 갔어요. 물론 그죠? 공모 해가지고 받은 거 그거 몇주 됩니까? 개인이 그죠? 돈 넣은 대로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모주에 받아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수익 중 해봤자 몇주 되지도 않으니까 그거 별로 의미 없다 보고 있고
이거 아직도, 그죠? 아직도 손실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 기준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대한 예측을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닥터K는 신규 상장주를 별로 좋지, 접근을 잘안 하고, 그런데 뭐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인근에 저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 좀 사들어온 것 같고요. 수급은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부위 6만 원권, 그리고 대략 7만 원권 정도 윗골이 있으면 여기 약간 올려도 무방합니다. 6만 원에서 7만 원 박스권 좀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6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5만 2천원권 정도, 5만 3천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성격 아니니까. 질문하신 분이, 자,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올라타면 7만 원권까지 노려보고 20일 위로 올라탔으니까, 그죠? 올라탄다면, 오늘 시장이 별로였으니까 그냥 관심만 가졌을 것 같고, 야, 이거 5.5% 빠지다가 그래도 끌어당겼네. 내일 딱 시장 만약에 괜찮아지면서, 양봉 시장 괜찮아지면서 이거 양봉 서면서 올라간다면 7만 원권까지 노리는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밑으로 처지면 일단 패스. 이렇게 의견 제시하면 간단하게 됐을 것 같고요. 다른 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 대한해운을 관심 가지고 있다. 수급 분석. 이거는 수급 분석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전제에 위배되니까. 자, 그래도 질문했으니까 너무 안 하면 좀 그런데, 연기금 사들어온다고? 기관 사들어온다고? 좋긴 해. 근데 외국인 막 팔고 있어. 그러니까 수급은 뭐 상쇄. 상쇄.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데, 그래도 연기금이 쫙 사들어오고 한쪽이 사들어온다면, 그래도 한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수급도 아니, 추세도 아직 못 돌려냈는데, 한쪽이 뭐, 연락하고 있는데 뭐하러 관심 가져?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점에서 좀 돌아서긴 해요. 최근에 또 해운주가 조금 잘 돌아서긴 하는데, 여기 초강력 저항이 일단 왔습니다. 여기, 그죠? 그걸 뭐 차치하더라도 60일에 저항이 왔어요. 길게 놓을 필요도 없고, 오늘 6%나 올랐네. 그러니까 추가로 더 간다고? 야,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2,000원짜리니까, 가벼운 종목이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봐도 크게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2,546원까지 갈수 있는 여력은 보여요.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상승했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한, 뭐, 한 5배 많네요. 그죠? 자, 거래량은 언제 좋다?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진 것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평소 거래량 열라 말라 했었는데, 오늘 장대 거래, 장대 양봉, 베리굿. 올라갈 때딱 보면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빵! 자, 올라갈 때딱 보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요. 이런 건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빵 올라갈 때 거래 수반 되면 잽싸게 같이 쫓아가도 되는데, 만약에 쓱 밀리거나 하면 밑에까지 처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2,540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으나, 너무 가벼운 종목이니까 내일 만약에 이게 올라갈 정도 같으면 다른 종목도 올라갈 거야. 시장, 근데 이게 좀 개별주잖아. 지금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6% 갔으니까 저는 뭐썩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가벼운 거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밀렸을 때 다시 돌아설 때 해보겠다 생각 하지 마. 그냥 딴거 하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아빠님 오랜만이네요. 수급이 좋은데 왜 떨어지는 걸까요? 시젠요? 이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시젠 말하는 거 맞죠? 수급은 좀 들어오는데, 그죠? 양쪽에서 막 들어오는데 빠져. 그쵸?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수급이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되게 뜯어보진 않았는데, 연기금이 일방적으로 좀 팔고 있죠.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연기금이 일방적으로 팔면 별로 안 좋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조금 특이 케이스는 맞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양쪽에서 제법 잡아주면 이렇게까지 안 꼬꾸라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빠지는 이유는 제가 지금 당장은 뭐라 말 못하겠어요. 그죠?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은 한번 챙겨봤고요. 자, 잠깐 미국 상황도 봐야죠. 오늘은 중요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장 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올라가거나 일방적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왜? 3시 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이 이룰 것 같습니다. 발표하기도 전에 푹 치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무슨 발표 나올지도 모르니까. 또 발표하기도 전에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시간 전까지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레인지를 어느 정도 두면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 좀 살펴봤고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종목 한세 종목만 한 서너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동차주에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 닥터케이가 여기 부위에서 이거 먼저 올라가서 그렇지 이거 한 달력 박스권 이루는데 나가겠소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벌써 인플레 감축 법안 나오면서 팍 빠졌어요. 근데 뭐 HLB 이런 것처럼 30% 인건이 빠진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한 8%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적당히 가지고 있었다면 한 5, 6%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5, 6%. 그죠? 토해내기 싫어서 내지는 그 뉴스 때문에 던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거 나무라지 못해요. 그런데 딱 돌아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도 찝찝해. 우리나라 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FTA 위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면서, 현대차 내지는 우리 자동차 협회에서도 항의성에 서한도 보내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이슈보다는 지금 자동차 잘 팔리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그래서 환율이 고환율이니까 수출주에게는 영업이익에 플러스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영업 3분기에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뭐딴거안 봐도 기관에 우긴 싹쓸이 들어옵니다. 그죠? 게다가 연기금도 싹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라고 여러분들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조금 부담스러우나, 자, 기관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가 봅니다, 메이저들은. 자, 그렇다면 지금 어중간한 자리니까, 만약에 내일, 오늘 밤 미국이 시장이 좋아서 상승한다면 여기 위로 20일 다시 올라탈 겁니다. 첫 번째 매수 가능. 자, 이 최종 손절은, 그죠? 2, 3회 분할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 땡큐. 여기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는 여기에서 던지긴 못하죠. 조금 왔다 갔다 할때 20일을 잘 지지한 다음에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건 첫 번째. 이건 목표치 어차피 크게도 나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요. 만약에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기다리고 여기 100, 241하고 60일 권역은 강력한 지지권이 될 겁니다. 대략 20만 원 아니군요. 19만 한 2천 원 인근. 여기에서 가격이 무조건 왔다고 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밀렸는데 시장이 안 좋고 하면 패스. 그리고 양봉 뜰 때, 시장이 괜찮을 때 양봉 뜰 때, 이렇게 양봉 뜰때 매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이거는 20일을 깼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넘어갈 거예요. 다시 좀 밀리고 할때 20일까지 해봤자 몇 프로 안될 거니까 일단 이거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러면 20일에서 튕겨 내려온다 하더라도 잘 상승한다면 240일과 60일의 지지권 역할을 탄탄히 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기서 양봉 쓸 때. 그리고 최종 단기 목표는 여기 전고점 인근인 20만 3천원권까지 노리는 전략. 처지면요. 그렇고요. 올라가면 더 끌고 가는 전략. 자, 한 번, 두번 샀는데 밑으로 처지죠? 그러면 비중 축소 전략입니다. 가만 안 들고 가요. 물론 여기를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를 거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가격대를 언급해 드리자면, 18만 4천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만약에 처질 때. 여기만 잘 지켜내면 그래도 반등 몇번할수 있습니다. 그때 수급이 별로 안 깨진다면요. 그죠? 여기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세부 전략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아마 없지 싶은데. 그죠? 자, 그리고 기아도 관심권에 둘 필요 있습니다. 현대차보다는 수급이 그래도 기관이 조금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죠. 연기금은 계속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좀 시원찮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을 아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대장 누구예요? 현대차지. 기아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는, 기아는 올라타면, 8만 원 정도로 올라타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먼저 기회 안 주고 쭉 치고 가면 사기에 좀 부담스럽다면 여기 올라타면요. 기아도 매수해서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8만 한 3천 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8만 원에 들어간데 이게 깨지죠. 이거는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지권에서 지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추세가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내일 처지면 사면 안 돼요. 올라타는 시도, 여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면요. 이평선이 다 뭉쳤죠? 이게 다 뭉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평선의 성질에 따라서 확산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확산되면 좋겠는데 이게 처지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으로 강력하게 역할하면서 밑으로 확산되면서 밀려버립니다. 그죠? 아까 시즌처럼. 지피님, 아시겠습니까? 이 모양이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튕겨 내려오죠. 그러면 밑으로 확산된다고. 그러면서 빠진다고요. 이게 이평선의 성질입니다. 기아는 반드시 올라타는 확인하고 여기 상단까지 단기 목표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추가 매수는 아까하고 동일입니다. 올라탔다가 만약에 조금 더 모아가고 하고 싶으면 여기가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추가 해서 물량 좀 확보해 가지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죠. 그죠?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줄였던 거 다시 사놓고 박스권 대응 해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두개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수급이 괜찮아요. 최근에 외국인 들어오고 기간이 이틀 팔았습니다만 기간 수급 보이시죠? 연기금 열나사 들어옵니다. 자, 여기 권역 오고 있습니다. 68,000원 권역 오면 그죠? 매수 가능. 그죠? 근데 음봉으로 크게 밀릴 때 매수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밀릴 때는 패스. 여기 딱 지지하는 양봉 날 때, 이렇게 양봉 설때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매수했는데 만약에 처지죠? 이거는 즉각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밀렸고 리바운드 나오는 거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잘안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줄였는데 다시 올라타죠. 이거는 좀 고급인데. 아유, 줄였는데 다시 올라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야, 잦은 매매 권장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죠? 선수들은 그렇게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권역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모아 가시려면 아까와 동일한 전략. 그죠? 근데 여기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여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구간. 여기에서 수도 보고 올라가면 더 좋지만, 여기까지 수도에 들어왔다는 것은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CS 윈드와 현대 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전 방송을 보셨던 분은 리바이벌 될 수도 있는데요. 봐요. 강하게 올라갔던 놈이 스트레이트로 240일까지 밀렸죠? 이거 반등 리바운드 넣을 겁니다. 라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리바운드 넣어죠? 그래도 강하게 간다? 20일까지 한번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일종의 단타죠. 20일 인근 가니까 또좀 밀려요. 오늘 시장도 별로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자, 하나만 그러면 또 믿음이 안 간다면. 현대해상도 말씀드렸습니다. 뿅! 봐요. 이거는 더 세게 밀렸어요. 그런데 240일이죠. 리반답 나온다고요. 그죠? 이것만 딱 먹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선주. 그죠? 중에 다른 종목은 추세 다 무너졌고요. 현대미포가 추세 살아있으니 관심 있게 잘 봐라 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라탔다가 이것도 20일 인근에서 밀리죠. 이게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정석적인 흐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따라가란 말 아닙니다. 이거는 60일 지지하는 것을 한번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요, 지금 제가 화면을 축소를 해놔서 이거 툴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말로 설명하자면 이 상승폭에 여기가 50% 구간입니다. 조정. 절반 조정 받고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60일에 딱 지지하죠. 이러면 가능성 더 높아요. 이런 피보나치 조정 때와 이평선이 매치가 되는 구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거는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외국은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8월 한달 동안, 비중이 16. 몇 퍼센트에서 19. 몇 퍼센트로 2천억 이상 사들어왔다라는 뉴스 봤습니다. 외국은 계속 사들어와. 근데 연기금 계속 좀 던져. 이게 발목을 좀 잡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연기금 던지는데요. 나머지 기관은 또 계속 사들어옵니다. 얘들 똥멍충이 아닌가 싶어요. 연기금. 얘들은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죠? 얘들이 바보야, 연기금이. 왜? 밑에서 잡았겠지. 그러니까, 아유, 올라가든가 말든가, 뭐. 난 챙기겠어. 연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같이 던지면 관심권에서 조금, 두기가 멋한데. 그죠? 다른 기관은 또 사들어온다. 그러면 연기금 연락 던지는 거 얘들이 받아줄 정도는 되니까 외국인도 받아주면, 그죠? 한 번쯤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조선주 딴건다 꼬꾸라져도, 중소형 선박에 LNG, LPG선 이런 쪽에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뭐 사이클이 엄청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안 좋은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뭐 이쪽 말도 있고 저쪽 말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최근에 수주 좋고 한건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가 여기 저항에서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뭐 의외로 또 내일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강하게 돌파할 때는 내가 단타 자신 있다 하지 않으면 쫓아가는 건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약간 처질 때, 여기 절대 문드리면 되지 않고요. 여기 좀 박스권 이루다가 좀 한두 번 더, 여기 지지권 확인하고 난 다음에 60일 인근에서 매수하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20일 인근에 여기가 밀린다면 여기도 제법
폭이 있거든요. 먹을 복잡은 있습니다. 한7% 이상은 될것 같아요. 대략 계산 안 해봤는데. 그죠? 오늘 올라온 게5% 넘게 오르고 하다 밀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인데 여기 좀 다음 한7% 이상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 한7% 먹으러 가는 다 먹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한5%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전략. 그죠?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현대미포까지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잘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 질문 주셨으니까 JYP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JYP 6만원에 30% 매수했다. JYP는 닥터케이가 그래도 괜찮게 생각한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아마 그 이야기 듣고 매수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6만원에? 손 6만원이 없는데요. 아, 6만 2천원에. 6만원이 그래 없는데. 자. 우리 K 매우 반갑습니다. 자, JYP 괜찮다.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고 기관은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만 기관도 그 이전에 좀 샀고 기관은 시장 안 좋으니까 그냥 던지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엔터 44 하이브 SM JYP YG 네개 중에 닥터케이는 JYP를 가장 좋아한다 했습니다. 자, 그 기업의 문화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SM이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죠?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 막 급등 락하고 있죠. 근데 왜 강하게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수만이 라이크 기획이란 기획사를 차려놓고 SM의 고문료 형식으로 1년에 뭐 백몇십억씩인가 돈을 받아갔어요. 그 좋은 겁니까? 그 기업에. 그러니까 여타 다른데 지금 인수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니 그냥 조기 종료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급등한 거거든요. 저는 이 기업의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고로 소속 아티스트와 소송 많이 걸린 회사가 SM이고요. 물론 소송 그런 아티스트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닥터케이가 또 가수 출신이니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멤버를 13명을, 그죠? 멤버를 뽑아가지고, 이 중에 한 서너 명만 인기 좀 있는 애, 얘들만 집중적으로 조금 키웁니다. 왜? 자기들은 돈들거 없잖아요. 얘들. 떼거지로 해가지고, 그죠? 누가 잘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되는 인기 있는 애가 딱 있으면 얘들만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신동 있죠, 신동? 슈퍼 주니어 노래 사천가 나옵니다. 그게 가수입니까? 그러면 신동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디스하는 거예요. 가수가 사천 노래하는 게 가수예요. 백댄서지.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외국계 멤버들이 중국 다시 가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죠? 소송 걸고 몇 명입니까? 태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방신기 여기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제이 뭡니까? JYJ입니까? 뭐 하도 요새 기억도 안 나서. 맞는 것 같은데. 디스 노래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동방신기인데 이번 앨범에도 마이너스 4천이라서 뭐줄게 없대. 이렇게 디스를 하거든요. 동방신기인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옆으로 좀 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암만 좋아도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자, YG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멤버들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별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CEO도 CEO로 하긴 못하죠. CEO는 아니었으니까 뭐 구설수도 많고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아티스트도 별로 없어요. 블랙핑크 하나 있다 보면 됩니다. 나머지 활동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별로 못 가는 거예요. 블랙핑크 인기는 있는데 딴 회사 딴 아티스트 뭐 있냐? 뭐 없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하이브 방탄소년단 말고 다른 아티스트를 막 영입하긴 했는데 크게 뭐 돋보이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 기획사 지분도 추구하면서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니까 군대 간에 많이 하니까 꼬꾸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JYP는 트와이스 그 다음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니즈. 일단 걔들만 해도 인기 되게 많아요. 일본이나 외국에서 인기 되게 많고 해외 공연이라든지 공연 일정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죠?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면서.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좀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갈 때 뭐 되게 좀 강하게도 가죠. 그래서 64,500원권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더 상승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단은 전고점 64,000을 넘으면 66,000 여기를 한번 바라볼 수는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강하게 갈지는 그죠? 쉽게 장담은 못하는데 일단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한번 홀딩 해보시라. 이왕 들어갔으니까 20일 무너지면요 비중 줄이시고요. 여기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면 63,000원 돌파하고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여기 전고점 66,000원도 돌파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늦었는데 그래도 같이 몇 분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녹방은 끊고 또 나머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좀 있으면 새벽 3시 반에 나올 텐데 미국 선물 상황 보면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닥터키였습니다.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